인생을 바꾼 직캠, 직캠으로 떠오른 연예인들이 몇 있습니다. EXID와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강다니엘도 사실 프로듀스 시즌2 초반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인 직캠이 공개되면서 차원이 다른 춤과 디테일함과 정교함, 그리고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하며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옷을 입어도 보이는 넓은 어깨와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 신상 1996년 12월 10일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나이는 26살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을 보자면 블랙핑크 제니, 레드벨벳 조이, 청아, 김세정, 악뮤 이찬혁, 조병규 등이 있습니다. 키는 181cm로 큰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귀여운 이미지 때문인지 작아 보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로 창립자가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에서 센터와 메인댄서 리드랩을 맡았었고 2019년 7월 21일 솔로 아이돌로 데뷔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성공한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은 국내 및 해외 각국의 대형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TI 강다니엘의 MBTI는 ENFJ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입니다. 같은 연예인으로는 김민경, 박군, 박진영, 송중기, 신세경, 유라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따뜻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사람을 좋아한다, 인생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다, 품이 있고 매력적이며 사교적이다, 타고난 지도자형, 카리스마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남다른 어린 시절,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해봤어요. 왕따를 당했다는 다니엘은 오히려 실력으로 자존감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다니엘을 보면 왕따 당할 만한 얼굴인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남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익힌 비보잉과 고등학교 때 전공한 현대무용으로 실력을 오랫동안 갖춘 실력파입니다. 한편 고등학교 2학년 때 4개월 동안 후배들의 비보잉 교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고 했고 덕분에 후배들의 생활 태도도 좋아지고 결석하는 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발전하는 속도가 남달랐어요. 프로듀서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고 나야나 작곡가 라이언 전 인터뷰에서 이 친구는 목숨을 걸었어요 하며 강다니엘의 노력과 의지를 칭찬했습니다. 집사, 유일하게 어쩔 줄 몰라하는 존재. 강다니엘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해서 고양이 앞에서는 정말 어쩔 줄 몰라합니다. 무려 고양이를 4마리나 키우고 있고 SNS에서 고양이 관련 페이지와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특히 침대에도 고양이의 귀를 무는 영상이 발굴됐고 많은 이들의 입덕 영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임 실력. 세계 롤 랭킹 1위인 페이커와 함께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강다니엘과 페이커 그리고 프로게이머 3명이 함께 팀을 먹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칼바람나락 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1위답게 페이커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고 강다니엘도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큰 차이 없게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재미있는 반응은 이 게임의 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페이커의 팬이기에 강다니엘 나왔다고? 와 부럽다. 페이커랑 같이 하다니. 오히려 강다니엘을 부러워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강다니엘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며 바쁜 와중에도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스케줄과 게임을 잘 조절해서 한다고 합니다. 닮은꼴. 강다니엘 닮은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3호 예대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닮은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호 예드 같이 강다니엘은 덩치는 크지만 잘 웃고 다니는 점이 닮았다 하여 3호 예드 혹은 댕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3호 예드와 이목구비가 매우 흡사합니다. TMI. 강다니엘은 의외로 이가리와 코골이가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알려졌고 심지어 이불 밖은 위험해에서는 아예 마우스피스를 끼고 잤습니다. 181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옹성우와 점심 식사를 하다가 벌레가 무서워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습도 보여줬고 롯데월드 귀신의 집에서는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문제적 남자 137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튜버 도티와 함께 2017년 대한민국 움직이는 3인으로 뽑혔습니다.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추위를 잘 안 탄다고 합니다. 강다니엘의 자료가 많아 다음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강다니엘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송스티비입니다.